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왔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뒤에 있는 게 뭐죠? 루마카 어닝 텐트입니다. 루마카 어닝 텐트? 예. 루마카 어닝인 건 알겠는데 이거 대표님이랑 상관없는 물건이지 않아요? 요번에 협의를 해서 저희 캠페인 카라반 또 이제 일부 판권을 갖고 팔기로 하였습니다. 아, 자세하게 보여주시죠. 네, 일단 가시죠. 어닝 따로 텐트 따로인가요? 네, 어닝 따로 텐트 따로인데 이 브라켓을 연결해갖고 텐트가 설치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텐트가 확장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닝이 뒤에가 수동 어닝이 있고 밑에가 어닝 룸인 거죠? 네, 어닝 룸입니다.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 친구를 왜 제가 소개를 하냐면 이 친구가 전천후로 쓰이는 친구입니다. 첫 번째, 우리 그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 두 번째, 우리 그 낮은 카라반, 360이라든지, 우리 카펜토, 이런 360이라든지, 그 410, 그런 데 이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그런 작은 사이즈의 모델들은 그 하드 그 케이스에 어닝을 달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주행 중에도 좀 덜렁덜렁거리고. 장착되어 있는 부위를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아, 이렇게 이게 두 개만 브라켓만 연결해서 무게가 9kg대니까 이 어닝 자체 무게가 9kg밖에 안 나가요? 네, 9kg밖에 안 나갑니다. 이 가벼운 게 장착돼 있으면 캠핑카를 막론하고 일반 승용차든 카라반이든 뭐 어디든 장착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루마카 어닝이 좀 특별한 게 탈부착이 쉽게 됩니다. 아, 보일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지금 브라켓이 여기 있는데 이제 요거를 끊으면 요거를 끊으면 바로 들립니다. 아, 원터치로? 이게 원래라면 이게 자물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쪽에 케이블 타이를 묶어놨는데 이거 전시장 나온 거라 그렇게 하신 거죠? 이거를 일단 떼면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아, 약간 클리핑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막대기 꼽아서 그거 할 수 있게 아이핀 같은 걸로 그래서 한 개만 구입하시면 카라반에도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량에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재밌네. 예. 근데 이 어닝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돌리는 어닝이 아니죠? 네, 뭐 270도 어닝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냥 앞으로만 확장을 한다. 앞으로만 이렇게 확장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앞으로 확장이 싫으면 요까지만 어닝 룸이 또 있습니다. 아, 확장 안 되고 그냥 어닝 룸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까지 어닝 룸이 끊고 요 앞에 그 우리 윈드월이라고 그러죠? 윈드월을 설치할 수 있는 또 그 윈드월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한 칸 만들 수도 있고 넓히게 또 크게 한 칸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이쪽에 튀어나온 거가 안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닝만도 쓸 수 있고 어닝 룸 포함도 할 수 있고 어닝 확장 룸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버전. 상황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제 쓰면 됩니다.
저는 이제 권하는 게 확장되는 텐트를 권합니다. 이 친구가 우리나라 제조사에서 만드는 제품으로 국산이에요, 또? 네, AS가 바로 가능합니다. 이 친구 가격이 되게 쌉니다. 얼마예요? 이거 다 합쳐서 우리 왜 하드 어닝 같은 경우에는 뭐 피아마 이런 거 100만 원대가 다 넘어갑니다. 도메틱 네네 100만 원대죠. 120만 원 네. 어닝만 100만 원대가 다 그쵸? 넘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요거를 다 해도 한 100만 원 초반? 아 100만 원 초반? 네네 장착비 포함해서? 네 가격 한 개 이걸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닝하고 어닝 룸까지 해서? 네네 맞습니다. 짧은 룸 긴 룸 다? 아니요. 둘 중에 한 개. 룸은 둘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짧은 룸으로 할 건지 긴 네네. 룸으로 할 건지 그래도 메리트가 있네요. 아, 예, 좋습니다. 이 보면 되게 튼튼해요. 중간에 또 폴대가 또 따로 들어가는데 안 보이는데. 네. 아, 그 중간에. 네. 아, 뭔지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저렇게. 예. 어, 네. 네. 이것도 네. 중간에 폴대가 들어가서 한 번 더 잡아 준다. 네. 어닝이 네. 수동으로 펼쳐지는 거고. 네. 수동으로 접히는 거고. 네. 짧은 어닝 룸, 네. 긴 어닝 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윈드월. 아, 그것까지?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뭐, 네 가지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가지죠. 근데 요번에 이제 저희한테 구매하시면, 어닝하고 윈드월은 한 세트로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서비스인가요? 서비스입니다. 행사가? 아니요, 서비스. 아, 서비스? 그렇게 서비스를 주는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캠핑 카라반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